연습을 많이 하면서 메이크업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메이크업 관련된 얘기는 좀 최소한으로 하고 수다 좀 많이 떨어볼게요. 요거는 이번에 넘버즈인에서 보내주신 굿바이 레드 그린더머 커버 톤업. 그래서 약간 초록색 빛이 나는 색 보정이 되는 요런 선크림 겸, 왜냐면 SPF가 50이 들어갔거든요. 선크림 겸 톤업 베이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요즘에 홍조가 조금 심해졌어요. 사실 저는 옛날에 술을 마시면 얼굴이 오히려 하얘지는? 하얘진다기보다는 창백해지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요즘에는 엄청 바로 빨개지더라고요. 내가 나이를 먹은 것이요. 이미 제목에서 아셨겠지만, 제가 3월 초, 3월 4일에 미국을 한달 동안 남편이랑 같이 가게 됐어요. 제가 남편이라 부르는 거 정말 어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오빠라고 칭할게요. 오빠랑 원래 신혼여행을 못 갔어서, 뭐 저는 여행을 가서도 영상을 올리면서 제 일을 할수 있지만, 오빠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올해 하반기는 절대로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기 힘들 것 같다라고 해서 이번에 여행을 한달 동안 가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 친언니 가족, 친언니랑 형부랑 조카, 아린이까지 지금 미국에 있는데, 그래서 그냥 가족이 있는 LA로 가서 가족들과 같이 시간도 보내고, 아린이 너무 보고 싶어서 아린이도 볼겸 LA로 가기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피 쿠션 써줄게요. 요거는 사실 저번 영상에도 썼는데, 이게 이번에 컬러 두 개가 리뉴얼 되면서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피치 글래스 1.5호. 저번에는 1호를 썼던 것 같은데, 이것도 화사하니 잘 맞을 것 같아서 한번 써볼게요. 이거는 되게 자연스럽게 커버되면서 과해 보이지 않는. 나내 원래 피부가 조금 윤기나 보이고 좋아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타입의 쿠션이라서 데일리로 사용하기 정말 좋아요. 저 일정을 말씀드리면 2주는 LA에 있을 거고요. 일주일은 제가 대학교를 샌디에고에서 다녔잖아요. 그래서 저 학교도 방문할 겸, 그리고 오빠한테 제가 살았던 동네, 다녔던 학교, 뭐 좋아했던 맛집, 이런 데를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친언니의 생일과 저 남편의 생일이 하루 차이에요. 3월 20일, 3월 21일. 그래서 그때는 아린이까지 데리고 형부랑 다 같이 5명이서 팜스프링이라고 미국에서도 휴양지로 엄청 유명한 곳이 있거든요. 좀 힐링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올 예정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파넬의 컨실러인데요. 21호. 오늘은 다크서클은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라서 제 기준. 이 정도면 좀뭐 봐줄만해. 워낙에 별로라. 이렇게 얇게 블렌딩을 해줄게요.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은 그 나파밸리. 제가 오빠랑 저랑 둘다 와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간 김에 들려보자 해서 그게 샌프란 쪽에서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둘이 어차피 렌트카를 하나 빌릴 거라서 그냥 천천히 여행할 겸 드라이브 할겸 4시간 정도를 차를 타고 가서 될수 있으면 2박까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는보다 아직 숙박을 다 예약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다안 해둔 건 아니고 제일 오랫동안 머무르는 LA에서 2주 동안 있을 에어비앤비는 저번 주에 예약을 했어요. 가격적인 것도 그렇고, 마음에 아주 드는 에어비앤비를 찾아서 거기로 예약을 했습니다. 이거는 네이처 리퍼블릭의 브로우예요. 옛날부터 말했듯이 눈썹을 최대한 다듬지 않고 있거든요, 요즘에. 이렇게 결이 살려져 있는 이런 눈썹 형태가 좋아서. 우선 저희가 고른 에어비앤비가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LA 다운타운에서 20분? 그리고 뭐 막히면 30분, 40분까지도 막힌다는데, 조금은 떨어져 있는 곳에 했고요. 대신 바다랑 한 15분 거리 가까운 데로, 했어요. 그리고 저희 둘다좀 이렇게 힐링을 하고 싶지, 막 열심히 돌아다니고 한달 동안 그러진 않을 거라서, 일부러 조금 한적한 동네에다가 잡았는데, 너무너무 좋은 건 수영장이 작게 딸려 있고요. 그리고 야외에 그 바베큐 할수 있게 마련되어 있는 바베큐 장이 있더라고요. 가격도 사실 생각보다 LA 물가가 비싸져서 조금 쫄았는데, 생각보다 가격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더 찾아보지도 않고 사실 제일 마음에 들었던 곳이기도 해서 그냥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엄청 크다거나 에어비앤비가 막 되게 화려한 이런 느낌 아니라 좀 그 LA의 감성, 그 약간 푸른 느낌, 나무나무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우선 야외 공간이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좋아서 솔직히 LA까지 갔는데 아파트에서 지내면 그 느낌이 좀안 살잖아요. 그렇다고 막 밤에 동네를 걸어 다니기는 조금 위험할 것 같아서 그냥 그 야외 공간에서 뭐 와인이든 맥주 하나 마시면서 그냥 수다 떨고 뭐 영화 보고 이럴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완전 딱 찾은 거죠. 요거는 신상은 아니지만 제가 자주 쓰는 베네피트의 브로우 마스카라. 요거로 가장 진한 부분 위로 컬을 약간 주면서 컬러를 한번 입혀볼게요. 얼굴에 윤곽을 좀 잡아줄 텐데요. 저는 이렇게 화이트 톤, 좀 밝은 톤의 상의를 입을 때는 여기 턱은 한 번씩 꼭 잡아주는 편이에요. 영상을 가서도 찍고 계속 편집을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던 대로 쭉할 예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각도에서 찍어도 잘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거기 가서도 꽤 있을 테니까 너무 답답하지 않은 데를 원했어요. 바다도 가까우면 그냥 바람 쐬러 차 타고 갔다가 뭐 바다 좀 보고 뭐 점심 한끼 먹고 다시 들어와서 뭐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금 평온한 분위기의 집과 동네를 골랐습니다. 오늘은 뾰족한 느낌보다 전체적으로 이목을 약간 둥글게 가져가고 싶어서 너무 일자 직선으로 내려오기보다는 여기 가장 파여져 있는 요 부분을 넓게 잡고 여기 안쪽에 콧대 한번 싹 잡아주고 이렇게만 해도 차이가 확 나는데? 여기 밑에 그리고 여기 아랫입술 밑 하면 요렇게 좀 입술이 더 아랫입술이 도톰해 보이고 입체적으로 보여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번에 에스쁘아의 신상인데 너무 귀여워. 맨 처음에 노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요렇게 팔레트가 너무너무 이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 진짜 역시 에스쁘아는 패키지 장인이다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독특한 디자인과 컬러의 구성인 요 팔레트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먼저 요 에그라는 따뜻한 토스트 컬러 요거를 전체적으로 깔아줄게요. 근데 저랑 오빠랑 같이 취미를 뭔가 하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시작한 운동이 골프였거든요. 시작한 지한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냥 밖에서 골프 많이 치고 연습이나 많이 하고 그냥 자연과 함께 한 달을 좀 지내다 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 물론 수영복도 가져가서 수영장에서도 많이 시간을 보낼 거고요. 티가 거의 안 나는데 요 써니사이드 한번더 얹어줄게요. 전체적으로 요렇게 다 올려줄게요. 우리 모두 다, 여러분들, 뭉독자들 다 엄청나게 여행이 마렵고 여행을 가고 싶지만 지금 시국 때문에 조금 참고 계시고 기다렸다 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푸릇푸릇한 자연과 좀 여유로운 그런 환경들을 대신해서 열심히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최대한 대리 만족을 시켜드릴 수 있게 여행 가기 전에 영상을 어떻게 찍을지 기획을 진짜 열심히 해서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좀 보고 싶은 콘텐츠, 미국에 가면, 아, 캘리에 가면? 꼭 이런 느낌의 영상을 보고 싶다. 그런 거 있으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살짝 분홍기를 얹었고요. 하지만 이걸로 만족할 수 없어. 이게 바로 밑에 이 피노누아라고 보라기가 많이 도는 쿨톤 컬러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많이 또 끼얹으면은 좀 눈탱이, 밤탱이 느낌 날까봐 살짝만. 쌍꺼풀 라인 안쪽으로. 원래도 오늘 살짝의 쿨톤 메이크업을 하려고 했었으니까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 여기 코르크라고 써있는 이 팔레트 중에 가장 진한 컬러. 아이라이너를 그리기 전에 한번 가이드를 만들어 줄게요. 여기 들어있는 팔레트 컬러숍 너무 예쁘네. 지금 실감이 하나도 안 나는 게 지금 해외여행 2년 반 만에? 거의 3년. 3년 다 돼가. 만에 가는 거라서 공항을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진짜 뻔질나게 공항을 드나들었는데 나 진짜 이제 기억이 한 개도 안 나. 마지막으로 요 초코칩이라는 입자가 굉장히 굵은 요 펄을 위에 살짝만 얹어줄게요. 이게 전체적으로 팔레트가 발색이 엄청 짙거나 그러질 않아요. 눈두덩이에 조금 세로로 높게
펄을 올려줄게요. 이렇게 최대한 많이 블렌딩을 시켜서 너무 화려한 느낌보단 데일리스럽게. 그리고 아까 요 피노누아 요거를 조금만 더 올려서 보랏빛을 확더 얹어줄게요. 보랏빛이 되게 영롱하고 예쁜데? 이게 컬러를 살짝만 더 올려줄게요. 치크 컬러도 같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컬러를 오늘은 아이 메이크업에 좀 분홍분홍한 기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너무 넓게보다는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만 올라갈게요. 출국하기 전에 해야 될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가기 전에 백신도 3차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국제 면허증 발급받아야 되고, 가기 전에 그 PCR 검사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저희 본가가 4월, 5월 리모델링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제 짐을 몽땅 처리하고 이렇게 다 이사 갈 준비 해놓고 지금 저도 미국을 가야 되는 상태라서 진짜 너무너무 바쁠 예정입니다. 이건 지베르니 제품인데 엄청 미님이거든요. 이런 리퀴드 라이너를 오랜만에 써볼게요. 먼저 점막 채워주고 제가 이번에 출국할 때 강아지 이동 봉사를 하기로 했어요. 원래 제가 팔로우하던 유기견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었는데 사실 거기에서 진짜 해외로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강아지들이 지금 못 나가서 안락사 위기에 처해 있다는 글들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아무튼 그런 글들을 보고 너무 강아지들 불쌍한 거야. 저는 이제 또두 명이서 나가기 때문에 조금 더 손이 자유로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무조건 해야겠다 싶은 찰나에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친구가 아는 그 보호소에서도 해외 입양을 못 나가서 지금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강아지를 있는데 혹시 올때 데리고 와줄 수 있냐고 그 진짜 바로 다음날 제가 아, 나 해야겠다라고 결심한 바로 다음날 그런 연락이 와서 아, 나안 그래도 지금 생각 중이었는데 오, 하겠다 이래가지고 연결을 딱 받아서 그날 두 마리를 데리고 나가기로 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막 브이로그도 많이 찾아보고 블로그도 봤는데 진짜 별로 어려울 게 없더라고요. 댕댕이들 잘 모시고 다녀오겠습니다. 다음 요거 네이처 리퍼블릭 마스카라 샥샥샥 올려줄게요. 눈이 부어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아주 열심히 올려야 한다. 그래서 아직 세부 일정은 짜지 않았는데, 그리고 아마 안짤것 같고요. 그냥 대충 한달 살기에 좀더 의미를 두는 여행이라 막 가서 엄청나게 막 여행을 하겠다가 원래부터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설렁설렁 그냥 여행을 하다 올 예정이에요. 여기 한국에서는 인스타그램을 자주 업로드를 하진 않지만 가서 정말 열심히 한번 올려볼게요. 대리만족할 수 있게 최대한 이렇게 여유롭고 편안한 사진들을 많이 올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빠랑 어딘가를 이렇게 길게, 그것도 해외를 가보는 거는 이제 처음이니까 약간 좀 설레기도 하고 어떤 느낌일까? 가서 둘이서 놀면은 뭐 하고 놀까? 요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나름 떨리고 설레는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오늘 입은 요거 메이블린의 요것도 신상인데요. 살짝 쿨톤의 매트한 립인데 이거를 그냥 발색을 착착 발랐더니 너무 고발색, 너무 선명하게 발색돼서 저는 조금 오늘 이렇게 물들인 느낌의 그런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브러쉬로 먼저 오늘 완전 쿨톤스다. 여기 밑에까지 라인을 이렇게 먼저 안쪽은 본품 자체로 이렇게 요즘에 이런 매트한 립을 또 거의 안 바르고 완전 촉촉이 글로시 립 이런 걸 바르다가 또 매트한 거 하니까 예쁘네. 저 원래 진짜 강경 매트파, 벨벳파였던 거 아시죠? 하지만 사람은 다 변하기 마련이다. 뭔가 이런 매트한 느낌, 좀 매트하고 쨍한 느낌 LA랑 잘 어울려. 뭔지 아시죠? 이렇게 쿨톤 메이크업을 완성했어요.
출국하기 전까지 이제 미국 가는 준비 과정들 아니면 준비 리스트들 그런 것도 조금씩 공유를 하면서 무사히 잘 코로나 조심해서 다녀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대리 만족을 시켜드릴 수 있게 한번 열심히 촬영을 하다가 오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전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